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모양 셰프입니다. 자, 이거 보시면은 얘는 황보. 자, 바디를 벗기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. 왜냐면요, 바디를 자 이렇게 안 뜬 내용 보시면은 기본에다가 여기서 사운드로 원하셔가지고 사운드 하셨고요. 소리 키면 이렇게 됩니다. 소리 커요, 여러분들. 그리고 LED 나오죠? 소리가 안 나오려면 요것만 깨시면 됩니다. 요것만 소리가 안 나와요. 그쵸? 여기 옆에 보시면 서버는 1채널인데 2채널은 변속기잖아요. 변속기 채널 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아, 얘는 지금 이래 지금 보시면 자 시어볼에 조정기 넣고 가까운데 서버만 먼저 볼까요? 서버 틀어볼게요. 갔다가 근데 힘은 나쁘지 않아요. 그쵸? 메탈 기어 서버고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죠. 보시면 얘는 걷어뜨면 어우 잘 내릴까요? 바디는 좀 LED가 전이에요. LED 전. 자, 기자재가 어마무시하죠. 그쵸? 같은 TRX4라고 보기에는 TRX4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결코 비슷하지 않는. 꼭 비교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당연히 TRX4로 가고 싶죠. 그렇지만 부담이 되신다면은 이런 차 황보 RC 20만대 중반 만 되더라도 여러분께서 재밌게 들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거. 저 여기 새 거니까 출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 살짝 적당할게요. 사운드까지 하기 때문에 딱 요 가격이 29만 9천 원을 좀 하고 있어요. 29만 9천 원. 그리고 29만 9천 원에 LED, 배터리, 오토매틱 서버인데 사운드까지 들어있고요. 이때 하브스키드만 좀 옵션을 봤습니다. 하브스키드 옵션인데 이건 따로 하브스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. 그 필수는 아니에요. 그쵸? 사운드 이제 멋있었는데 29만 9천 원 버전. 25만에다가 이제 또 해가지고 버전인데 우리께서 또 제가 잘 아는 분이라가지고 지금 동영상 보시거나 따라하시면 이렇게 또 하우스키들도 또 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건 또 전하시면 돼요. 요거는 제가 해드리면 웬만하면 제가 맞춰드릴 거고 요거는 지금 아예 전혀 다른 차예요. 자 서버가 어마무시하죠. 그쵸? 와 쇼까지 했어요. 우와. 자, 가는데요. 자, 살짝 달고 살짝. 그렇죠. 대박이죠? 살짝 틀어서. 이거 말이 필요 없어. 말이 바디까지 딱 시원하면 더 멋있죠. 근데 바디를 새 거니까요. 시키죠. 그래서 한 번씩 일단 해주고 딱 씌우면 됩니다. 딱 씌우면 이쪽까지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차 됐습니다. 새 거니까요. 뜯지 않을 거예요. 우와. 오케이. 황보 RC도 좋고요. 얘도 좋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.